그 혹시 남편분이 이 싱어게인 나가고 라운드를 거듭되면서 진출할수록 네. 뭐가 좀 달라졌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을까요? 짐도 다 들어주고요. 아, 원래 짐은 각자 드셨나요? 아, 짐은 각자 드셨어요? 각자 들고 막, 막 이렇게 넘어지려고 한번 손도 잡아주고 맛있는 것도 막 사주려고 그러고. 원래는 넘어지려고 그러면 그냥 보셨어요? 지켜보셨어요, 이렇게? 저희 내외하거든요. 그래서 아, 네. 저 멀리 가고 저는 뒤로 그냥 이렇게 가는 타입이었는데 요즘 옆에서 막 같이 목관리 좀 잘하시고요. 아. 아이고, 옛날에는 맨날 혼자 먼저 하더니 요즘 진짜 짐도 잘 들어주네? 다 들어주네, 짐도? 들어야지. 지금 내가 들어야지, 당연히. 안 들으면 큰일 나지. 다시. 노래 해서 가야겠습니까? 가사 해야지, 가사. 안 넘어갔는데, 떡이.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이제는 뭐 1대1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이렇게 최대한 영향을 발휘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. 그렇게 편하게 하라고, 마음 편하게. 3등 하면 저기 안마기 들어오는데도 안 마운 의자? 좀 생각해 좀. 그건 탐나잖아. 그건 탐나네. 안마 의자는 엄청 탐나지. 네. 자, 판넬이 많아요. 예, 활동 지원금 3천만 원도. 싱어게인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노래를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고, 그다음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께 행복이 될 수 있고 또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